네, 오늘 챔피언 결정전이자 이 중요한 순간에 자매가 만났습니다. 자, 김다영 선수 위기에서 이 흑대마를 빨리 구출해야 돼야 되는 미션을 받게 됐는데요. 네, 지금 이쪽을 젖히니까 하나 이곳을 젖히고 여기를 늘었습니다. 그렇죠. 손이 제각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직 상중앙 돌은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좌변 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네, 정리가 되고 있고, 사실 김채영 선수가 여기 늘어가기 전에 이런 데 끼우는 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자리입니다. 끼워서 따낸다면 여기 단수를 보고 이쪽 끊는 것을 나중에 남겼잖아요. 이렇게 했다면 네. 흑의 형태가 아주 괴로운데, 김채영 선수는 지금 그냥 이쪽 상관없이 중앙만 공격을 가도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잡을 수 있다는 걸까요? 일단 여기를 이으면 이어야죠. 네. 그때 여기를 늘면 이한 점은 잡혔어요. 그럼 이을 때 끊어가면 지금 끊을 수도 비슷합니다. 안에서 근거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 완전히 똑같진 않네요. 이제 있고 늘어도 잡을 수 있고, 지금 끊은 수도 두 점을 잡고자 하는 것과 이 상황에서 맞보기라는 뜻인데, 네. 아예 백 여기를 따고 지금 두 점을 버리고 30초. 다시 잡으러 하나, 가는 둘, 것도 셋, 이쪽 안녕을 물론 넷, 봐야 합니다만 다섯, 생각해 볼수 있는 작전이고, 여섯, 일곱, 아까처럼 된다면 이제 여덟, 여기를 있고 아홉. 이쪽을 이으면 서로 평범한 진행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잡을 수 있나요? 이것은 여기 단수가 선수라면 이쪽 부분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됐기 때문에 얼추 사는 형태이긴 하네요. 물론 그 과정에서 좌변은 생각보다는 많이 다치게 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김채영 다섯, 선수가 여섯, 이쪽 끼우는 수는 일곱, 좀 빨리 해둘 여덟,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홉. 지금처럼 정리되고 이쪽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실전처럼만 됐을 때에도 이두 점은 이제는 요석이 아닙니다. 아까 이런 곳에 교환이 있기 전에는 요석이었죠. 네, 지금은 제할 일을 다 했고요. 네.